자, 이 뽑을 때 그러면 문은 어떻게 뽑아야 될까? 그 중국과 한국, 뭐더 넓게는 일본, 조금 더 내려가면 베트남. 사실은 같은 공용 문자를 썼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데, 아, 그 많은 글들을 다볼 수는 없어서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보되 가끔은 일본 글도 한두 편씩은 이제 포함이 될 텐데, 그 많은 것들을 그러면 한꺼번에 또 이걸 다 분류를 할 수가 없어서 명나라 때 요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한문에 있는 문체를 13가지 종류로 13종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수없이 많은 글들 중에서 그걸 100, 약한 4, 50가지 종류의 글쓰기가 있는데 그걸 종류별로 이제 13류라고 해서 모아둔 것을 기초로 우리 맨 앞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논변류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1번 논변류라고 되어 있고 1, 2, 3, 4쭉 넘어가면 두 번째 파트에는 서발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요네의 문체명변에 나와 있는 분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의 글들을 중심으로 읽어 나갈 텐데 사실 한문은 제목 뒤에 붙어 있는 맨 끝에 붙어 있는 이 글자가 그 글의 양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범증이라고 하는 글자 뒤에 논이 붙었다면 요건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논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범증에 대한 논문을 쓰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범증설이라고 되어 있다면 범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요즘 말하면 일종의 논문은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이 정확하게 그 논증의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지만은 설은 논보다는 조금 가벼운 글이에요. 자기 어떤 논지나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거나 밝히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뒤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한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맨첫 번째 우리가 산문을 볼 때는 제목의 맨 끝에 있는 글자가 어떤 글자인지를 보고 그 글자를 가지고 아, 이 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겠다. 저기 뒤에 가면 뭐 예를 들어서 끝에 기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기문이라고 해서 건물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여행을 다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써놓은 글이지 이걸 기록하다, 기억하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자, 그걸 먼저 하나 참고를 해 두시고, 그래서 뒤에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게 문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첩경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해석하는 방법. 이게 이제 문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지만이 되니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울 거고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하지 않았던 뭐를 조금 가미할 거냐 하면은 수사를 가미할 거예요, 수사. 자, 이 글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퇴고를 거쳐서 요즘 말로 하자면 세상에 내가 이 글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쉽게 쓸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가공. 가공이라는 것은 많은 퇴고와 윤색의 과정을 거쳐서 작품화 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갈까요? 그 작가의 독특한 글쓰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수사법들을 가지고, 아, 이렇게 글이 전개되어 갔구나라는 것을 잠깐잠깐씩 언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 가지고 계신 것 한번 보시면서. 자, 첫 번째, 논변류라고 되어 있는데, 변자도 지금 급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잘못됐어요. 이렇게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변자를 쓰죠.
논변류 할 때,